난 휘핑크림이랑 스프링클이 좋아. 응? 아, 벌써 아침이네. 아, 정말 잘 잤다. 오늘 학교에서는 뭘 배우게 될까? 어? 내 알람시계가 안 울렸어. 늦었어. 안 돼! 내 머리, 옷 다 어떡하지? 좋아, 화장은 이 정도면 돼. 얼른 가야 돼. 아, 이렇게 늦게 오는 게 누구지?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얼른 가서 앉아. 네, 자리에 가서 앉을게요. 와, 얘 정말 엉망진창이네. 어? 뭐야? 어휴, 알람시계. 일어나는 건 정말 싫어. 그런데 도대체 몇 시야? 어휴, 그냥 다시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겠지. 적어도 화장은 해야지.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눈 밑에 약간 바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코끝에도 살짝 발라야지. 이제 잘 문질러서 펴 바르는 거야. 다 완성되면 정말 감쪽 같을 거야. 좋아, 이제 연기력을 펼칠 차례야. 엄마! 왜? 무슨 일이니 얘? 나 아파요. 어머, 기침 소리가 별로 안 좋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래, 그럼 오늘은 좀 쉬어. 내가 학교에 전화할게. 좋았어, 내 계획이 성공했어. 난 천재야.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와, 정말 여기 왔어. 실례합니다. 여기는 출입금지예요.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로 할게요. 들어가세요. 안녕, 내가 새 전화기 사왔어. 나도 그거 있거든. 미리 좀 알아볼걸. 완전 실패였어.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관심 없어요. 잠깐만요, 들여보내세요. 이거 정말 놀라워. 뭐야, 미키가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정말 불공평해. 난 그림 못 그려. 완전 돼지우리잖아. 내가 다 치워야겠네. 어렵겠는데? 으악, 이 각도로 해볼까? 벨라, 나 왔어. 내가 집 다 치워놨어. 휴,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도 바쁜 하루였구나. 힘들었지.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해. 손톱 관리까지? 우리 부인이 최고라니까. 우린 최고의 팀이야. 아, 배고파. 저건 주워 먹기 싫다. 허리도 못 굽힌단 말이야. 이상해. 여보? 왜 그래? 내가 과자를 떨어뜨렸어. 양말도. 휴, 알았어. 떨어진 거 다 주워. 완전 엉망이네.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계속해. 임신은 엄마나 아빠나 다 힘들구나. 너는 그렇겠지. 임산부 둘이 모이면 접시가 수북해야지. 맛있겠다. 아기가 토마토가 먹고 싶대. 맛있다. 이게 뭐냐? 달기만 하면 됐지. 아니야, 완전 이상해. 이것 좀 가져가세요. 죄송해요. 이건 누가 시킨 거야? 바로 이거지. 어? 잠깐, 제가 마요네즈, 양상추, 피클도 시켰죠?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단짠이 당기시는 거죠? 제가 바로 준비했어요. 잔뜩 뿌려드릴게요. 됐다! 이제 휘핑크림이에요. 많이 많이 드려야겠죠? 아, 완전 맛있겠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 스프링클스로 마무리까지. 자, 맛있게 드세요. 내 맘을 읽었나 봐. 얘들아, 안녕. 내 배로 당장 들어가렴. 고기도 먹어야지. 오늘 생일이라도 되는 건가? 맛있다. 아, 바로 이 맛이야. 최근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임신한 거 최고야. 벨라, 그치? 난 갑자기 식욕이 없어졌어. 멍멍. 야, 착하게 놀아. 어, 쟤 좀 봐. 안녕, 아빠. 재밌게 놀고 있니, 딸? 잠깐만. 안녕. 여기에 멋진 코수염을 위한 자리는 하나뿐이야. 아, 그래? 가자, 딸. 오, 그렇게는 안 되지. 에이반 나랑 갈 거야. 아니, 아니거든. 응, 맞거든. 이건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지? 응? 저게 뭐야? 오, 지갑이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안타깝겠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대박이네. 뭐가 있는지 보자. 이게 뭐지? 어, 운전면허증이네. 신용카드를 원했는데. 바로 이거지. 딱 내가 찾던 거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예쁜 작품을 만들 거야. 와우, 되네. 재밌었어. 근데 더 필요해.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 이 돈은 지루했어. 종이가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알겠다. 운전면허증. 안 그래도 바보 같은 사진이었다고. 됐다. 자, 나의 걸작품이 완성됐어. 어, 아빠 안녕. 안녕 에이바. 저게 뭐야? 사랑해, 아빠. 어, 너무 좋은걸. 어, 에이바? 무슨 짓을 한 거야? 하트 만드는데 이 돈을 썼어? 어, 안 돼, 어, 안 돼. 제발 내 돈이 아니길. 휴, 다행이네. 괜찮아, 제프 아저씨 돈을 썼어. 어, 내 지갑 봤어? 이거 진짜 웃기겠다. 무슨 소리래? 잠깐만,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 돈, 내 아름다운 돈이. 믿기지 않아. 너가 그랬어? 우리 딸 잘했지. 미술 프로젝트 했었어. 어, 너무 귀엽다. 하지만 내 돈이. 애들이란, 그치? 이건 최악이야. 완전 최악. 저것 좀 봐. 망가졌잖아. 난 빈털털이야. 아프겠다. 예술을 좋아하지 않나 봐. 난 네가 자랑스러워, 에이바.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무슨 일이지? 최악의 악몽을 꿨어. 나의 모든 돈이 사라졌었어. 어? 그거 이상하네. 커피 먹을래? 침착해, 에이바. 내 지갑. 이게 먹혀야 할 텐데. 너무 긴장돼. 휴, 다 있네. 그리고 온전해. 걱정됐었는데. 말도 안 되지. 좋아, 가야겠다. 나중에 보자. 안녕, 좋은 하루 보내. 휴, 아슬아슬했어. 다신 그러지 마.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이게 뭐지? 이봐요, 차 세워요. 이런, 원하는 게 뭐지? 됐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관님? 운전면허증 주세요. 아, 물론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벌써 아침이야? 너무 피곤해. 좋은 아침, 아빠. 맛있는 시리얼을 가져왔어. 안 먹을래. 토마토 주스는 어때? 건강에도 좋아. 이 톡 쏘는 것 좀 봐. 있지? 내가 마셔야겠다. 아, 좋아. 설득력 없어. 아니야, 난 싫어. 한번 먹어봐. 꼭 그래야 해. 다 흐물흐물하잖아.
이리 줘봐. 맛있어. 비행기 온다. 저리 가. 메롱. 어, 너 설마 이리 와. 싫어. 도망갈 곳은 없어. 그건 아빠 생각이고. 와, 나 운동 좀 해야겠다. 잠깐만, 숨 좀 돌리자. 난 절대 안 멈출 거야, 날 믿어. 어? 어디로 갔지? 아빠? 여기 있을 텐데. 예감이 좋지 않아. 앉아. 이 티셔츠를 의자 위에 씌울 거야.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아침 식사. 입 벌려. 완전 굴욕적이야. 토마토 주스도 빼놓을 수 없지. 아, 상쾌해. 어서 먹어. 역겨워. 다들 좋은 아침, 또 멋진 하루야. 안녕, 제프. 아,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지. 메시지를 확인해야겠어. 흥미롭네. 더 줄까? 아니, 절대 싫어. 잠깐만. 너무 역겨워. 저기 무슨 일이지? 궁금하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잠깐 전화 걸어야지. 잠깐만, 내 휴대폰이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여보세요, 말 좀 해봐요. 뭐라도 말해봐요. 휴, 아빠가 가서 다행이야. 항상 효과 있어. 쉬, 에이바. 응?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있는지 봐. 사탕? 줘. 문제 없지.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아저씨를 믿어도 될 줄 알았어. 자유다. 즐겨. 이러면 알겠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해! 정말 이상했어. 누가 내 주위를 산만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 후! 걸렸다. 제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빠 무서웠지? 잠깐만, 사탕을 줬다고? 아, 자리가 있네. 다행이다. 아기야, 괜찮니? 어? 우와! 혹시 발로 찰지도 몰라요. 우와, 정말 마법 같아요. 오, 우와. 저 혹시 감사합니다. 안녕, 아기야. 축하는 많을수록 좋지.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불쌍한 내 손가락. 그러니까 말이야. 임산부의 배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란 교훈은 얻었겠지? 허락부터 구하라고. 쫄았냐? 이제 안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냐? 아니요. 다시 와서 말해봐. 도망쳐! 이상한 놈들. 이제 벤치는 다 내 차지구만. 아니, 나랑 우리 아기 찾으지. 나쁜 손은 없다고. 내가 여기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아, 어디 봐. 하지만 이건 내 방인데. 이런, 범생이랑 한 방이야. 방해하지 마. 열어. 어, 좋아. 이거 안 열려. 너 때문에 떨려. 거리 가. 열쇠는 필요 없어. 이게 그렇게 어려워?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더러워. 청소가 필요해. 개성은 있네. 농담이지. 쓰레기통도 이거보다 낫겠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시작하자. 어? 우리가 해? 그럼 누가 해? 정말 더러워. 거미를 애완용으로 키울까? 이건 뭐야? 따분해. 쓰레기통에 버려. 조심해! 어디다 던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무슨 소리야? 그래, 그래야지. 우와, 너무 무서워. 이거 버리자. 냄새나. 이봐, 누가 불 껐어? 도와줘, 갇혔어! 으악, 유령! 유령? 아! 아야!
이리 와, 꼬마야. 와, 쓰레기 정말 많네. 벌써 훨씬 낫네. 우리 잘했어. 하지만 친구는 아니야. 돌아. 이게 낫네. 전반이 필요해. 그래, 바로 거기. 거울은 위에 놓고. 자, 곰돌아, 잘 자. 이건 치우자. 이제 내 그림을 올리자. 내가 아까 그렸어. 정말 마음에 들어. 독특한 벽장식이야. 기타도 있어야지. 좋아, 어때? 놀라워. 많이 달라졌어. 같은 방이라는 걸 못 믿겠어. 맞아, 우리 전문가 같아. 집처럼 아늑해. 편히 쉬자. 완벽해. 이리 와. 우리 친구가 된 거야? 난 보험은 별로야. 그래. 익, 엄마! 난... 저건 뭐지? 확인해보자. 이게 어디서 났지? 이건 뭐지? 거울이야, 봐. 이거 쓰자. 내 가방에 있는 게 필요해. 와, 장난감이 많아.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말랑말랑해. 이거 정말 재미있어. 더 큰 계획이 있어. 유니콘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뒤를 떼어내. 이제 거울에 붙여. 나머지 장난감도 똑같이 해. 거울 가장자리 주변에 모두 붙여. 와, 정말 멋져. 이걸 여기 둬야지. 화장대로 완벽해.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와, 좋은 생각이야. 나도 비슷한 걸 해볼까? 물론 내 거울이 더 멋질 거야. 여기 뭐가 있나? 이거면 되겠다. 거울에 붙일 게 필요해. 이건 좀 심해. 오, 이 팽창폼이면 돼. 테이프는 필요 없어. 멋질 거야. 해보자. 거울 주변에 폼을 뿌려. 그림 같아. 같은 너비로 발라야 돼. 바르기는 아주 쉬워. 테이프보다 훨씬 재미있어. 이제 장식해야지. 폼에 벌레를 붙여야지. 폼이 굳기 전에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 징그러운 벌레들. 여기 쥐도 한 마리 더하면 완성. 와, 마음에 들어. 바로 이거야. 네 성격이랑 잘 어울려. 얼굴에서 광이 나게 해야 해. 안녕 베티,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네 새 차 타고 가도 돼? 안녕 미키, 네 정자켓 마음에 들어. 고마워. 화학 수업에 가야 해. 날 투명인간 취급하네? 내 물감, 빈 캔버스. 이거 좋은 생각이야. 이래도 토마스가 그 재킷을 좋아하는지 보자고. 얼른 해치워야지. 얼룩진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마치 겨자가 묻은 것 같아. 왜? 너 옷에 뭐 묻었어. 이런. 정말 조심했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어쩌지? 아하, 고칠 수 있어. 옷에 얼룩이 묻었나요? 그렇다면 독특한 걸 창조하는 영감으로 활용하세요. 장갑을 끼고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옷감에 찍어주세요. 이 재미있는 색깔 좀 보세요. 물감을 흩뿌리면 더 재미있어요. 완성! 그래, 내가 나쁜 상황을 제대로 활용했어. 와, 이 사진은 올려야 해. 네 디자인이 바이럴이 될 거야. 거기 무슨 일이야? 재킷이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좋아, 이건 필기를 해야겠어. 여기서 요점은 제곱근을 기억하는 거야. 제곱근?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를 꼭 올려줘야 해. 원숭이가 내 모자 가져갔어. 어? 이 소리는 뭐지? 맙소사, 전화야.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지르실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순 없어. 이 전화는 거절해야겠어. 휴, 이제 됐다. 아니야,
그 모자는 원숭이 모자가 아니라니까. 어? 이게 뭐야? 벨라? 넌 뭐 하는 거야? 우와, 잘 지내냐, 친구야? 하, 너 정말 웃겨. 이봐, 누가 전화했는지 좀 봐. 거기 무슨 일이지? 어, 야, 너 선생님한테 인사할래? 잠깐, 뭐? 무슨 일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보세요. 이거 뭐지? 방금 무슨 일이었지? 유후! 해냈어! 물리시험 만점 받았어! 좋아, 축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진정하자. 시험지를 락커 안에 넣자. 바로 여기에 다른 시험지들과 함께. 하, 올해는 정말 멋진 한 해야. 어, 엘버트 아저씨, 제가 자랑스럽죠? 드디어 수업이 끝났어. 이 학교는 정말 바보 같아. 잠깐만, 이봐, 범생이, 그 캔디바 내놔. 못 들었냐? 그거 당장 내놓으라고. 이제 여기서 당장 꺼져. 좋았어, 공짜 간식.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맛있네. 어, 이런, 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냥 옆으로 밀어야지. 바로 이거야,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얼른 여기서 나가야지. 이거 뭐야?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야. 아기가 울고 울었어요. 밥인가? 어? 아, 드디어 왔어. 완전 빠른데? 궁금해라. 제대로 왔겠지?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작고 귀여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잘 보관해둬야지. 옷장도 쑥쑥 자라는 것 같다니까. 이제 자리도 없어. 모아놓으니까 너무 귀엽다. 좋았어. 좋아, 해보자. 아기 옷을 만들어줘야지. 내 눈만 믿는다. 티셔츠를 그려보자. 아, 팔 구멍 좀 봐. 이제 잘라볼까? 싹둑싹둑. 어렵지도 않네. 모서리다. 됐어. 어? 이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지. 나머지는 스테이플러로 해결. 재봉틀은 필요 없어. 끝! 아, 엄청 조그맣네. 딱 맞을 거야. 시험 시작 전에 연필을 정리해야지. 이건 영어 전용 연필인데 이것도 아니야. 시험용 연필은 여기 있구나. 항상 A를 받도록 도와주는 연필이야. 좋아, 시험 시작. 야, 거기 내 자리야. 후, 그러면 안 되지. 늦게 온 주제에 자리를 고르다니. 어휴, 알았어요. 시험이야? 어휴,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건 까다로운 문제야. 하지만 난 풀 수 있어. 연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답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쟤는 답을 아는 것 같아. 야, 내 시험지 엿보지 마. 알았어, 몰래 훔쳐보면 되지. 지금 장난해? 저리 가라고! 내 시험지를 보호할 방법이 있어. 책으로 완전히 탑을 쌓았네. 할 수 없지.
이제 난 어떡해? 그냥 찍기에 힘을 믿는 수밖에. 좋았어. 정답은 E. 자, 다음 문제. 이런, 추사위가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네? 추사위가 또 있어서 다행이야. 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좋아. 그렇다면 큰 걸 꺼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잭으로 만든 탑을 무너뜨렸어. 어휴, 거기까지다. 너랑 너 나가. 알았어요, 나갈게요. 어차피 망할 시험이야. 저는 그냥 시험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인기녀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쟤들 좀 보세요. 오늘 우리 셀피 아직 안 찍었어. 필터도 잊지 마. 이봐, 난 잘렸잖아. 몇 장 더 찍어. 치즈. 이제 됐니? 어, 아니. 돈 많은 애들은 참. 난 다른 걱정거리가 많아. 이 쓰레기부터 치워야겠어. 이게 어디서 나왔지? 셀피가 유행이라 이거지?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준비 작업만 하면 돼. 이제 전화기를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DIY 카메라 받침대. 좋았어. 이봐, 애쉬. 나? 응. 그래. 나랑 셀피 찍을래? 우리 둘 다 화면에 나오는 거지. 어때? 우와, 정말 잘 나왔어. 내 얼굴도 아주 잘 보여. 애쉬? 뭐해? 나 여기서 좀 할 일이 있어. 쟤 도대체 왜 저래? 어떻게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있지? 어머나, 쟤 너무 잘생겼어. 내가 가서 앉아야지. 좋아, 앉았어. 휴, 안녕. 어머나, 나한테 손 흔들었어. 말을 시키고 싶은데? 아니야, 뭐라고 말을 하지? 좋아, 용기를 내. 안녕 얘들아, 나 좀 앉을게. 어휴, 쟤가 우리 사이에 비집고 앉았어. 안녕 벨라, 너 오늘 정말 보기 좋다. 나랑 쇼 보러 가지 않을래? 이건 불공평해. 좋아, 매니큐어를 발라보자. 똑바로 골고루 발라야지. 아주 좋아, 정말 잘 발라졌어. 이제 빨리 마르도록 불어줘야지. 어? 알림이 왔네. 이봐, 이거 봐, 파티야. 신난다. 화장 좀 마무리할게.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왜 그러는데? 이 화장품을 써야지. 싫어. 절대로. 그건 나랑 안 어울려.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야. 메이크업 배틀. 우와, 누가 이긴 거야? 안 돼. 온통 핑크에다가 예뻐졌어. 난 온통 락과 메탈이야. 정말 싫어. 우리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모습으로 여전히 파티에 가고 싶어? 아니야, 사양할래. 파티는 다음에. 우리 꼴 정말 우스워. 선생님이 정말 많이 늦으시네. 좋아 얘들아, 내가 왔다. 조용히 해. 이제 자습 시간이야. 왜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거야? 잡담 금지. 어, 이런, 이 껌을 버려야겠어. 어떻게 하지? 그냥 일어날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 이 껌 좀 버려도 될까요? 그래, 좋아. 얼른 버려. 너무 창피해. 얼른 버려야지. 다 됐다. 안녕, 껌. 우와, 벨라 정말 많이 늦었어. 안녕 얘들아. 말도 안 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내가 많이 늦었냐? 별일 없지?
이껌 정말 별로야. 단물이 다 빠졌어. 이게 무슨 소리야? 델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껌을 그렇게 요란하게 씹다니. 이 교실에서는 정수! 그 껌 당장 뱉지 못해? 알았어요. 뱉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야? 껌? 델라! 어머나, 정말 화났나 보네. 내 머리 어때? 어제 머리 했거든. 난 빨간 입술이 마음에 드는데. 뽀뽀하라는 거야? 립스틱을 발라야지. 그럼 내일 보자. 안녕. 너 정말 예쁘구나. 안녕.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그럼 나는 네가 나한테... 보는 사람 없지? 사탕 하나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간식이니까. 너무 맛있어. 나도 배고파. 간식 좀 먹어야겠어. 어? 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니까 지금이 기회야. 간식이 좀 땡기기는 해. 그래, 역시 프링글스가 최고지. 이건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러면 그렇지. 어쨌든 뭐야? 안 돼, 꿈도 꾸지 마. 팝콘을 큰 걸로 가져와서 정말 다행이야. 고기 좀 구워볼까? 이제 못 참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말이지. 괜찮다면 이것 좀 나눠 먹자. 이건 너 먹어. 자, 그리고 너도 하나 줘야지. 모두 다 받았니? 다들 먹을 거 있지? 그래.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저 드레스 예쁘다. 에이바, 풍선 갖고 왔어. 대박. 우후. 정말 놀라워. 알아, 그치? 오늘 최고인 날이야. 뭘 더 기다려? 시작해보자. 색을 골라봐. 고를 게 너무 많아. 경주하자. 각오해. 못하겠어. 방금 봤어? 말도 안 돼. 풍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줘야지. 바꿔야지. 어때? 우와, 이것 좀 봐. 와우, 인상적인걸. 이 풍선 좀 봐. 엄청 잘 늘어나. 이건 안 볼래. 그럴 필요 없어. 펌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 이걸 봐. 우와, 저것 좀 봐. 엄청나지? 어때? 꽤 멋지지?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잠시만, 아직 안 끝났어.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 와우, 아빠는 예술가야. 조금만 비틀고 접으면 강아지야. 좋은 생각 있어. 멍멍. 그만해 아빠.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멍멍. 그만, 다른 걸 만들게. 놀랄 준비해. 이것 좀 봐, 해적껌이야. 내가 늘 원하던 거야. 이거 받아라, 이것도.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니? 공격! 그게 다야? 내가 봐주고 있는데. 그래, 최선을 다해봐. 저기요? 저게 뭐지? 나 쳐다보지 마, 가서 확인해볼게.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상자가 있네. 이상하네. 가져와봐. 너 또 아빠 신용카드 썼어? 아니, 열어봐. 뭐야? 저게 뭐지? 알아보자. 별 게 없는데. 잠깐만, 알겠다. 이 핀셋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얘야. 계속해봐. 나 먼저 할게. 뼈를 주워야 해. 근데 걔한테 들키면 안 돼. 아빠 차례야. 부담감이 엄청나. 와, 긴장된다. 못됐게 생겼어. 겁내지 마. 휴, 해냈어. 너무 무서워. 잡았다. 너 차례야, 꼬마야. 이제 두 개만 남았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행운을 빌어줘. 으아, 걸렸다. 좋아, 내가 이겼어. 엄청 빠르다. 뭐야?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네. 잘했어, 제프 아저씨. 다음에 잘해봐, 아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 아빠. 이것 좀 봐. 잠시만 기다려줘. 잠깐만, 뭐라고 적혀있어? 잠깐, 잠깐만. 좀 낫네. 어, 알았어. 내가 파티를 좋아하지. 근데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는 못 가. 그거 엄청난 문제네. 하지만 운이 좋네. 내가 패셔니스타 같은 거거든. 자. 고마워, 아빠. 나 어때? 이탈리아인 배관공 같아. 워우, 멈춰봐. 사탕이 필요할 거야. 와, 정말 다 생각했네. 안녕. 즐거운 시간 보내. 으흐, 풍선이 엄청 많아. 으아, 너무 재밌어. 엄마가 탄산음료 마셔도 된대. 운이 좋아. 안녕, 친구들. 파티하러 왔어. 뭘 입은 거야? 제이크, 이것 좀 봐. 말도 안 돼. 아, 너무 웃겨. 진짜 웃긴 것 같아. 이것 좀 봐. 너무 웃겨서 오줌 나올 것 같아. 잠깐, 내 옷이 뭐가 문제인데. 너무하네. 그만 웃어. 세상에, 정말 웃겼어. 코스염 봤어? 아빠, 아빠, 끔찍했어. 무슨 일이야, 에바? 다들 날 비웃었어. 정말 속상했어. 아무도 내 딸을 울릴 순 없어. 이제 화가 나네. 안녕, 루저들. 내 딸을 울렸어? 어? 대답해봐. 이런, 저 아니었어요. 전 코스염 좋아하는데요. 엄마 보고 싶어. 보여줄 게 있어. 기쁨의 춤사위야. 우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그냥 따라하면 되나? 동작 멋지다. 바로 이게 파티지. 오 예. 너무 재밌어. 해보자. 계속 하고 싶어. 음악을 크게 틀어봐. 대박이야. 파티, 파티. 조심해, 곰아저씨 온다. 꿀을 찾고 있어. 아빠, 그만해. 간지럼 괴물이 온다. 간질간질. 더는 못 참아. 딩동. 누가 문 앞에 있네. 가봐야겠다. 거기서 기다려, 딸. 놀이 시간이 끝난 것 같네. 누구세요? 안녕, 제프. 일찍 왔네. 들어가도 돼? 안녕. 잘해봐. 어서 에이바, 갈 시간이야. 미안해 에이바, 곧 다시 보자. 가기 싫어. 아빠가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 아, 저것 좀 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색해지기 시작했어. 이만 가볼게. 사랑해. 준비됐니 에이바? 안녕, 아빠. 잘 가. 잠깐, 곰 아저씨를 깜빡했네. 에이바, 멈춰봐. 너무 늦었어. 내가 돌봐줄게. 꼭 안아줘. 잠깐만. 에이바의 베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여기 베개를 놓을게. 곰돌이 머리를 베개에 꿰맬게. 팔도 마찬가지야. 다리는 바로 여기에 붙여. 와우, 좋아 보이는데. 완벽해. 에이바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똑똑. 안녕 에이바, 들어가도 돼? 아빠, 여기 왔네. 줄 게 있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내 곰돌이, 고마워 아빠. 자, 이제 잘 시간이야. 난 내가 원했던 거야. 잘 자 아빠. 좋은 꿈 꿔. 정말 마음에 들어. 청소를 좀 해볼까? 방금 그거 뭐였지? 무슨 일이야? 이제부터 내가 맡을게. 네가 멋진 줄 알지? 여기 앉아야지. 우와! 창피해. 이거 봐, 좋은 생각이 있어. 우선 쓰레기통이 필요해. 판지로 둘러쌀 거야. 그리고 제자리에 붙여. 그리고 위에 동그란 판지 조각을 놓을 거야. 다음은 위에 둥글게 글루를 발라. 이거면 돼. 튜브를 판지에 붙여. 다른 크기의 튜브를 추가할 거야. 이제 색을 칠해. 재미있네. 이 색깔 좋아. 멋질 거야. 페인트가 마르면 완성이야. 이 책 정말 재미있어. 이것 좀 봐. 그게 뭐야? 새 의자야. 어때? 난 마음에 들어. 아주 편해. 어? 이거 헌 타이어야? 어디서 났어? 내 타이어야. 다 계획이 있어. 우선 평평한 표면에 놓아야 돼. 타이어에 물결을 그리는 걸로 시작해. 주위를 빙 둘러서 그려. 거의 다 됐어. 이제 둘을 연결해. 말려야 돼. 이제 보라색이 필요해. 이걸로 타이어 반쪽을 칠할 거야. 흰색 위를 칠하면 안 돼. 정확해야 돼. 마지막 부분이야. 절반이 끝났어. 이제 페인트를 말려. 그리고 색을 바꿔. 타이어를 뒤집어서 나머지를 노란색으로 칠해. 까다로운 부분은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노란색과 보라색은 좋은 대조를 이뤄. 좋아, 이제 말리자. 이제 이 핀이 필요해. 핀을 타이어에 꽂을 거야. 일정하게 간격을 둘 거야. 그리고 핀 하나에 체인을 달 거야.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둘러. 바로 이렇게. 타이어 가운데는 담요로 채울 거야. 그러면 쿠션이 될 거야. 바로 이거야. 아, 정말 편하다. 그건 뭐야? 내 의자야. 멋지지? 네가 그렇다면. 아기가 이런 걸 먹는구나. 멋지다. 이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지. 준비물이 다 집에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면 되겠지? 바나나를 좋아하면 좋겠네. 너무 많이는 말고 몇 그램만. 성공이다. 물 온도도 완벽해야 해. 이제 됐다. 지금이 바로 마법의 순간이지. 오케이. 이제 잘 흔들어주자. 소리 좋은데? 먼저 내가 테스트해봐야지. 아, 냄새 좋다. 나쁘지 않아. 너도 맛있지? 아, 귀여워라.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 아기가 뭘 먹는다고? 이거 엄청난데?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나? 어렵진 않을 거야. 아무도 못 봤겠지? 조리대가 깨끗해야 할 텐데. 다음은 뭐지? 물 약간? 괜찮으려나? 잘 섞어주고. 왜? 아기야, 괜찮았어? 완전 화난 것 같은데? 이런 건 먹이지 않을게. 대신 핫도그 어때? 핫도그 만드는 법은 안다고. 병에 들어가라. 조합이 잘 맞겠지?
단짠은 언제나 오르니까. 아기 입맛에 맞으면 좋겠다. 잠깐, 빠진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탄산이 들어가야지. 아기들이 콜라 좋아하지? 최고의 발상이야. 너무 많이는 말고. 맛있겠다. 아가, 저녁 먹자. 색깔이 특이하네. 뭐? 맛있다고?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좋아, 얘들아.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 누구? 난 안 돼. 베티? 얼른 앞으로 나와. 알았어요. 얼른 풀어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뭐야? 가서 앉아. 어휴, 그렇다고 소리까지 지르시나? 누구 다른 사람? 좋아, 너. 또 미키야? 제 치마에 구멍 난 거야? 정말 안 됐어, 그렇지? 가끔은 새 옷도 좀 사입으라고. 나가요. 우와, 내 치마. 저 속옷 좀 봐. 믿을 수가 없어. 잠깐, 이왕 이렇게 된 거 관심을 활용해야지. 그 춤 동작 아주 근사해. 계속해, 알았지? 좋아요를 엄청 많이 받게 될 거야. 마음에 들어. 이걸 속옷 쉐이크라고 불러야지. 좋았어, 아주 멋져. 이것 좀 봐, 모두들 좋아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만 좀 해.